네, 안녕하세요. 네. 저번 시간에 After Effects 파일 임포트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알아봤어요. 자, 새로운 화면으로 한번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After Effects 창이 있고, 사실 가능하면 영어로 진행을 하는 게 편한데, 뭐, 여러분들이 대부분 한글일 것 같아서 한글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자, 프로젝트 창이 있고, 옆에 붙어서 효과 컨트롤 창이 있어요. 프로젝트 패널, 여기서 여러 가지 소스를 갖고 오는 입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컴포지션. 컴포지션은 바로 여러분들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1920x1080에 24프레임. 여러분들은 영화나 뮤직비디오처럼 감성적인 측면일 땐 24프레임. 여러분들 졸업작품일 때뭐 24프레임 혹은 30프레임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작게 작업하더라도 컴포지션은 1920x1080으로 해주시고, 그 지속 시간은 이게 시, 분, 초, 프레임이죠, 지금. 근데 이거 쓰기 힘드니까 5.0. 이렇게 하면, 네, 5초입니다. 자, 다시, 커맨드, 컨트롤, Z. 새 컴포지션. 여기서, 10.0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10초가 되겠죠. 뭐, 이렇게 써도 되고, 그럼 여기서 정말 한칸한 칸에서 공들여서 써도 되겠죠. 또 하나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꼭 컴포지션 이름을 적어 주세요.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는 테스트라고 테스트 0 언더바 01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종이가 하나 만들어지겠죠. 그쵸? 그리고 지금 맞추기로 돼 있네요. 딱딱 맞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창들이 이렇게 있고, 소스를 가져오는 방법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한번더 얘기하자면 더블 클릭하거나 화면을 축소해서 직접 드래그해서 가져오는 방법도 있겠죠. 이렇게 직접 드래그해서 이거 드래그해서 컴포지션에 갖고 오는 방법도 있겠죠. 그렇죠? 여기 그러면 요 종이 위에 이 그림을 올려놓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렇죠? 지울 수도 있고, 아니면 요 컴포지션 말고 요 그림 자체를 하나의 컴포지션으로 만들어 버리는 방법도 있겠죠. 그러면 저기 잘 보시면 테스트라는 컴포지션 feed11000001이라는 파일의 컴포지션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 그러니까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죠. 소스에 맞는 컴포지션이 다시 지우고 컴포지션으로 가져오는 방법도 있겠죠. 이렇게 소스들이 시퀀스로 나열되어 있는 소스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3D 작업을 하든 뭘 하든 아니면 클립 스튜디오로 작업을 한 거, 하, 하던 동화를 하던 이렇게 소스들이 나열되어 있게 만들면 동화를 만들기가 편하겠죠. 그쵸? 소스를 보면 이렇게 이름 JPG 요거는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시퀀스가 나열되어 있는 걸볼수 있어요.
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After Effects에서 불러올 때 한번 보시죠. 더블 클릭해서 이 숫자가 나열된 아무나 하나 선택을 하고 여기 보면 자, 컴포지션으로 만드는데 이 파일들을 시퀀스 나열해서 가져오라고 작업할 수가 있어요. Importers JPG 이게 JPG 파일이죠. JPG 파일을 시퀀스 숫자대로 나열해서 가져오세요. 그러면 이건 한장한 장으로 보이지만 컴포지션을 확대해 보면 1초 18프레임이라는 동영상으로 갖고 오고 있죠. 그쵸? 그래서 그게 컴포지션화돼서 만들어져 있어요. 이건 나중에 한번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움직임을 볼수 있죠. 이게 너무 빠르다. 그쵸? 너무 빠르다면 일단은 1초 10 여기 보면은 오른쪽 창에 보면 1초 18프레임이라는 걸 17프레임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쵸? 컴포지션 설정 세팅 커맨드 K로 들어가서 요거를 3초 0프레임 이렇게 작업할 수가 있겠죠? 그럼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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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소 해보면 3초고 이게 두 배로 여유가 있다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걸 한번 늘려 볼까요? 시간 스트레치로 들어가서 스트레치 비율을 두 배로 늘려줬습니다. 플레이를 해보면 조금 더 느린 움직임을 볼수 있어요. 이렇게 시퀀스를 갖고 와서 동영상을 편집하는 건한번더 나중에 한번더 언급할 겁니다. 자, 임포트 하는 방식은 이렇게 갖고 오거나 더블 클릭해서 요 시퀀스로 가져오지도 않고 컴포지션으로 만들지도 않고 그냥 요것만 48번이라는 요한 장만 임포트하면 한 장만 그냥 정상적으로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더 언급하겠지만 여기서 퍼핏이라는 폴더 안에 임포트를 시킬 수가 있겠죠. 파일. 요 방법도 있습니다. 가져오기 파일. 그러면 여기 1번부터 마지막까지 이 모든 장을 컴포지션도 아니고 시퀀스도 아닌 상태로 갖고 올수 있겠죠. 그렇죠? 요 안에 담겨 있겠죠. 그럼 이 소스를 가지고 여기서 시퀀스, 이 컴포지션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클릭하고 마지막 부분 클릭하고 그럼 쉬프트 누르고 쉬프트 아이고 얘네요. 1부터 쉬프트 48까지 선택하고 드래그해서 요 컴포지션 형태에 올려주는 겁니다. 그럼 선택한 걸 가지고 컴포지션을 만드는 창이 뜨겠죠. 자, 그러면 지금 1번이 시작일 거고, 그다음에 요한장한 장이 4프레임으로 되어 있네요. 요걸 3프레임으로 바꿔줄까요? 한장한 장이 3프레임으로. 그리고 시퀀스 레이어 겹쳐져서 계단 형식으로 나열시켜달라. 확인하면 이렇게 한장한 장이 편집하기 편하게끔 시퀀스된 파일로 가져올 수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방법이 있고, 다시 딜리트나 백스페이스에서 지우고. 아까 맨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설명했던 시퀀스로, import JPG 시퀀스로 가져오게 되면, 이렇게 1부터 48까지를 애니메이션으로 가져올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 안에 올려도 뭐 이렇게 되겠죠. 이 하나의 동영상 형식의 파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만들 수 있는 임포트하는 건 이렇게 시퀀스로 갖고 오거나 아니면 단일 파일로 갖고 오거나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고, 앞 시간에 얘기했던 포토샵 같은 경우, 포토샵 PSD 파일 같은 경우 레이어를 개별적으로 갖고 올수 있다. 저번 주 강좌 잊지 마시고요. 자, 여기 이빈 공간의 소스에는 여러 가지 작업을 해줄 수가 있는데, 새로 만들기, 아니, 레이어 새로 만들기 보면 여러 가지 만들 수 있는 걸볼수 있겠죠? 레이어 새로 만들기. 텍스트, 솔리드, 라이트, 카메라, 널 오브젝트, 애드저스트먼트 레이어, 쉐입 레이어.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스들, 여러분들은 아마 동화 소스들을 가져와서 애프터이펙트에서 방금 프레임 바이 프레임 스톱 모션 촬영한 소스처럼 여러분들이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그린 클립 스튜디오를 썼던, TV 페인트를 썼던, 포토샵을 썼던 그걸로 동화를 만드는 방법도 있겠지만, 오늘은 아무튼 여기 이 자체에서 애프터이펙트 프로그램 안에서 파일을, 그러니까 이 레이어들을 만들고 작업하는 걸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 자, 요 뷰 창을 보십시오. 컴포지션 창에 보면은 레이어 새로 만들기가 있겠죠. 단색 하면 그리고 텍스트 레이어가 됐네요. 그리고 텍스트 레이어가 선택이 돼 있어요. 선택 레이어로 셀렉트 도구로 바꾸고, 레이어 새로 만들기 단색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색깔판을 하나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블랙을 작업하면 까만, 아이고, 레이어 새로 만들기 단색 하면 최대 컴포지션 크기 1920x1080 사이즈로 검정색, 여기 색깔을 얼마든지 바꿔줄 수가 있겠죠. 검정색의 컴포지션을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건 어떤 경우에 쓰냐면 캠퍼스를 비네팅 효과, 모서리에 약간 까맣게 세련되게 보이고 싶다 할 때, 마스크를 해주면 되겠죠. 이 검은색 단색에. 지금 이 단색 파일 위에 이 타원 도구를 하면 마스크 형식이 됩니다. 시프트를 누르면 정원이 되고, 이렇게 작업하면 마스크가 되겠죠, 이렇게. 그런데 그러면 이 검정색 단색에 마스크가 하나 생긴 걸볼 수가 있죠? 자, 그럼 마스크를 반전을 시켜야 되겠죠? 비네팅 효과를 주려면 반전시키고, 페더 값을 더 페더 값을 더 주고, 투명도, 마스크 투명도를 살짝 낮추면, 이 모서리가 살짝 세련되게 비네팅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네요. 그쵸? 마스크 모양은 언제든지 수정할 수가 있겠죠? 마스크 형태가 아니라 선택 툴 다시 셀렉트 도구를 선택해서 이렇게 마스크 전체를 옮겨줄 수도 있고 이 버텍스만 옮겨주는 방법도 있겠죠. 지금 이 화면은 이 컴포지션 창이 아니라 이 레이어 창입니다. 여기서 다시 컴포지션 창을 들어가야 컴포지션 형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효과냐면, 쉬프트 눌러서 크게 하면, 이걸 눈을 껐다 켰다 해보면 어떤 효과가 일어났는지 알수 있겠죠? 모서리, 비네팅이라고 합니다. 카메라의 후드가 살짝 검게 보이는, 촬영한 것 같은 효과를 내줄 때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자, 지금 검정색, 단색, 솔리드를 만들어서, 여기 있겠죠? 검정색, 단색, 솔리드를 만들어서 마스크를 해줬어요. 자, 그럼 이건 마스크만 할수 있냐? 여기서 이 화살표 모양을 꾹 누르고 있으면 여러 가지 작업해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옵션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 도구창에서. 그거 일단은 참고해 두시고. 자, 지금 검은 단색에서 타원 도구를 이용해서 마스크를 해줬어요. 하지만 그건 어떤 형태가 있을 때, 어떤 소스가 있을 때, 이 소스가 선택된 상태에서의 마스크입니다. 소스가 선택된 상태에서의 마스크. 이게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모양 레이어라고 해서 오브젝트. 하나의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그쵸? 그리고 만들어준 형태는 여기 이 도구창 오른쪽에 보면 색을 언제든지 바꿔줄 수도 있고. 그쵸? 색을 바꿔줄 수도 있고. 선도 바꿔줄 수가 있겠죠. 선을 아예 없애는 방법도 있고, 선을 굵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선을 단색, 아예 없애는 건 요거죠. 요 외곽선 자체를 이렇게 없애줄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형태로 7도, 7이라는 부분을 클릭하면, 뭐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나의 모양 레이어를 만들어줄 수가 있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모양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또 작업을 하게 되면, 같은 레이어에 두 개의 컨텐츠가 생깁니다. 그쵸? 그러니까,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쉬프트를 누르면 정원이 되겠죠. 쉬프트를 떼면 얼마든지 형태를 만들 수 있을 거고. 이렇게 되면 하나, 둘, 다른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쵸? 자, 나머지를 다 없애볼게요. 이렇게 오브젝트 하나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쵸?
자, 이렇게 오브젝트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또 지워볼게요. 아, 이렇게 뭘로 더블 클릭될 때가 있어요, 소스가. 그럼 이건 컴포지션이 아닙니다. 얘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 푸티지, 이 창이 어떤 건지 보이는 거예요. 요걸 닫고, 요, 컴포지션이 보여야 되겠죠? 그때 당황하지 마세요. 자, 한번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이번엔 사각형 도구를 만들어 볼까요? 사각형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 컴포지션에 맞는 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면 또 타원 도구, 아까 타원 도구를 더블 클릭하면 전체적으로 꽉찬 타원이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다시 타원 도구, 타원 레이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약간 이렇게 그라데이션 위치를 바꿔줄 수가 있겠죠. 선은 없고 그라데이션 색깔도 바꿔줄 수가 있겠죠. 여기 시작점에 그라데이션 색깔, 마지막 점에 색깔도 이렇게 바꿔주고, 또, 이 색깔의 영역을 얼만큼 갈 것인지도 이렇게 조절해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른 색깔 하나 더 넣고 싶어 하면 여기 클릭을 하면 언제든지 전혀 다른 색깔을 하나 더 첨가할 수가 있겠죠. 얼마든지 첨가할 수가 있겠죠. 이건 뭐 포토샵이나 다른 여타 그런 같아요. 빼는 거는 밖으로 빼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네. 자, 이렇게 오브젝트 하나 만들었어요. 그쵸? 자, 기본적으로 어떤 오브젝트든지 변형 값은 네 가지가 아주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앵커 포인트, 기준점,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오퍼서티.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볼까요? 오퍼서티는 불투명도예요. 불투명도가 100%, 0이 되면 안 보이겠죠? 그리고 회전은 말 그대로 회전. 지금 이상하게 회전을 하죠? 이상한 건 아니지. 요 기준점이 여기 오른쪽 아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비율은 사이즈. 이것도 지금 기준점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위치, 포지션. 자, 기준점을 옮겨볼까요? 다시 설정하면 언제든지 00, 00, 다, 이 다른 포인트 모양이 이렇게 바뀝니다. 요게 좀 헷갈리는 게, 오브젝트의 기준점이 있어요. 이 콘텐츠 자체에, 여러분 헷갈릴 거예요. 콘텐츠 자체에, 이 콘텐츠 자체에 또 여러 가지 소스들이 있기 때문에 헷갈릴 텐데, 일단 콘텐츠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마시고, 변형만 보는 걸로 합시다. 변형값. 자, 여기
앵커 포인트를 바꾸는 팬 비하인드 툴을 이용해서 앵커 포인트를 중심점으로, 오브젝트의 중심점으로 바꿔줬어요. 이 이후에는 사이즈도 중심을 기준으로 바뀌고, 회전도 중심을 기준으로 바뀌겠죠. 그렇죠?